안녕하세요. 쇼핑몰 전문 김진우 세무사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저희 쇼핑몰의 일반적인 세무조사 유형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쇼핑몰의 특수한 쇼핑몰 형태의 세무조사 유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던 쇼핑몰의 좀 특수한 형태로 해외 구매된 쇼핑몰과 해외 역직구 쇼핑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해외 구매된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일반적인 소매 쇼핑몰의 경우 매출은 총액으로 신고하고 그리고 매입자료도 총액으로 신고해서 실질적인 그 금액의 차이가 소득으로 나올 수 있게 이런 구조를 띠는데요. 구매된 쇼핑몰의 사업 구조에서는 실질적인 결제 금액, 매출이죠. 이 금액에서 구매 대금과 각종 비용들, 운송비, 관세 등을 제외한 순액을 저희가 매출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5억의 결제 금액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소매 쇼핑몰의 경우에는 5억을 매출로 신고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매입에 대한 부분을 매입세 공제를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국세청에 5억이라는 결제 대금에 대한 정보가 넘어가고 신고되는 매출은 5억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매된 쇼핑몰의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로 마진율 10%라고 가정하면 5억 결제 금액에서 5천만 원만 매출로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 잘못 신고 들어간 거 아닌가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거의 신고 시마다 소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충분한 준비, 구매 대응으로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결국은 도소매로, 일반적인 도소매로 보일 텐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5억 매출의 부가가치세, 얘를 10%라고 가정하면 5천만 원이 세금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5천만 원 벌어서 5천만 원 세금 내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언제나 신고 때마다 소명이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자료를 준비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해외 역직구 쇼핑몰의 경우에는 특징을 아시다시피 수출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언제나 영세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일반적인 쇼핑몰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게 내냐 적게 내냐의 문제인 거지. 결국은 세금을 내는데 역직구 쇼핑몰의 경우에는 수출이기 때문에 언제나 환급을 받습니다. 금액이 많건 적건.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서는 언제나 세금을 돌려줘야 되는 케이스가 되다 보니 환급 관련된 소명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서는 실질적인 매입이 맞느냐. 그래서 매입 자료에 대한 준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 특수 두 업종 같은 경우는 정말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유의하셔야 되고요. 지금까지 특수 쇼핑몰에 대한 유형 간단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세무조사는 새로운 사업 형태에 대해서도 데이터가 쌓이면 언제든지 조사, 소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특수하니 잘 모르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 더 응대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은 참고하셔서 충분히 사업 중간중간에 대비를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쇼핑몰 전문 김진우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